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커피 염색, 여러분들은 어떻게 몇 번이나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2주에 거쳐서 네번 정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색깔은 나와주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1, 2주에 한 번씩 관리하시면서 매일매일 커피 샴푸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요. 두피에 영양 케어도 하고, 모공도 단단하게 하면서 두피 케어도 하고, 머릿결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한 번만 하셔도 아실 건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커피 염색을 잠깐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3회로 나눠서 할 분량을 해서 소분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는데 냉장고에다 잠깐 넣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그래서 머리에 발랐을 때 흐르지도 않고 정말 하기 간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커피를 가지고 샴푸를 만들어서 쓰고 이러면서 영양 케어, 두피 영양 케어에 도움이 받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카페인 성분이 의외로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속을 깨끗하게 해주기는 세정 효과도 있지만요.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키는 쿨 기능도 하고요. 두피에 우리가 바르거나 샴푸를 하거나 하면 두피 속에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의 영양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빨리 기르고, 모발도 좀더 건강하게 해주면서 또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피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피가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우리 두피의 발모제 역할을 또 해주기 때문에 머리가 훨씬 덜 빠지고 머리도 빨리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학성분이 있는 샴푸보다 염색제보다는 천연으로 관리하시면서 우리 모발도 지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반 염색 샴푸 안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쓰지만 10번 할거 4번만 하고 나머지는 커피 염색을 통해서 하고 샴푸도 2통 쓸거한 통으로 줄여서 쓰면 아무래도 두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우리 소서인들이 영상 보시면서 커피 쓰잘데기 없이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소서인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일반 샴푸 쓰고 일반 염색을 하시게 되면 머리도 더 빠지고요. 그리고 일반 염색했을 때 눈도 시렵고요. 너무 두피가 쓰라렸고 냄새는 몇날 며칠 가기 때문에 정말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두 달씩 세 달씩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 염색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파마하죠. 염색하죠. 미용실에서 영양 케어하면 돈 10만 원 줘야 하죠. 이러면서도 두피는 점점 약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영양 불균형으로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까지 머리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샴푸를 쓰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샴푸를 안쓸 수는 없잖아요.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0번 할거두 번, 세 번만 하고 나머지는 커피 염색이나 커피 샴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조금 지연시키시는 게 아무래도 두피 덜 손상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해보셨다면 영상 바로 밑에 후기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보는 사람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후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커피 염색을 우리가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커피도 많이 들어가, 시간도 걸려, 거기다가 바르려면 또 불편해, 이러잖아요. 1~2주에 한 번씩 커피 염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샴푸가 아닌 천연 원료, 병풀을 이용해서 만든 샴푸 베이스가 있어요. 허브누리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허브누리에서
샴푸 베이스를 판테놀 샴푸 베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450ml의 분량이고요. 요거 한 통으로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몇 달을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샴푸 베이스가 샴푸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병풀 추출물을 이용해서 두피 강화에 도움이 되고 두피 영양 케어도 되면서 쿨 기능도 주면서 두피의 세정도 깨끗하게 해주는 저자극 샴푸 베이스가 이렇게 허브 누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매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커피 샴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샴푸에다가 커피 샴푸라고 이제 커피 액체를 갖다가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써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샴푸하려고 따라내면 손실이 정말 많아서 절반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묽어지기도 하지만 거품이 훨씬 덜 나요. 그래서 샴푸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허브누리에서 나온 샴푸 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걸쭉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냥 컨디셔 특별한 린스나 컨디셔너를 쓰지 않아도 머릿결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찰랑찰랑해지고 하거든요.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머릿결 실크처럼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실크 아미노산이 있어요. 혹시나 손상이 많이 되고 엉키시는 분들은 실크 아미노산을 같이 넣어서 커피를 넣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커피 샴푸 만드는 거를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 소소님들이 커피 샴푸 염색도 잘한데 커피는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왜 쓰냐 차라리 사서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사서 하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두피에 자극을 주고 머릿결에 자극을 주면서 샴푸할 때만 보드랍고 머리 감고 나면 영양 케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일반 샴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찾고 저런 것도 찾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커피 샴푸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 샴푸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반 샴푸에 섞어서 쓰지 않고 병풀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허브누리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판테놀 샴푸 베이스가 나와요. 요거 한 통만 가지시면 가능하고 이제 이 통을 이용해서 거의 덜어주었어요. 그러면 양이 이 정도 나오는데 너무 간단해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머릿결이 아주 상하고 손상된 머릿결은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게 허브누리에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첨가해서 넣으시면 컨디셔너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샴푸만 쓰셔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커피가 잘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대롱을 해서 커피 50g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냥 알커피 그대로 넣어주셔도 굉장히 잘 녹아요. 보시면 봐주세요. 잘 녹죠? 이게 샴푸 베이스인데도요 그냥 알커피를 이렇게 넣으셔도요 정말 너무 잘 녹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녹고 뚜껑을 이제 닫고요. 흔들으면 싹 녹아요. 이렇게 천연으로 만드는 재료라서 좋기도 한데요. 굉장히 잘 녹아요. 보시면 커피가 그냥 스르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녹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 녹고 이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흔들으면 다 녹아요. 이렇게 하시면 흔들으시면 싹 다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녹여서 쓰시면 되고 제가 이게 이제 일반 샴푸에다 섞으면 걸쭉하질 않고 묽어서 버리는 게 반이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걸쭉한지 제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손에다 덜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보면 이렇게
정말 그냥 일반 샴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쓸 때도 낭비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에 그대로 갖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요대로 커피 샴푸를 이용하시는 겁니다.